지금 오징어 자색 고구마 자색 양파 머위 튀김이에요. 아주 맛깔스럽게 이렇게 잘 튀겨졌네요. 오늘 그냥 오징어 튀김이 먹고 싶다는데 오징어만 튀겼을 경우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머위를 넣으면은 머위가 굉장히 소화를 잘 시켜요. 그래서 명절 때 뭐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면 머위 음식을 머위 피클이나 같이 이런 머위를 같이 곁들여주면 소화가 잘 돼요. 신트름이 나고 그랬을 때 이 머위를 같이 먹으면은 깔끔하죠. 그래서 오징어가 소화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는 이 머위를 같이 곁들여줬을 때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오징어 튀김 하나만 있는 것보다도 자색 고구마나 자색 양파 머위를 곁들여서 튀겼을 때 훨씬 더 맛도 좋고 영양 밸런스도 맞고 소화도 잘 되고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. 아주 맛있게 튀겨졌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아주 맛있는 튀김입니다.